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 수능특강 현대시 오늘은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시에 사용된 기본 베이스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자, 과거도 나올 거고요, 이 시에서. 그리고 현재. 또 미래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화자가 지금 있는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자, 이 현재에서 실제 화자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래의 나가 현재를 되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미래의 나가 바로 가정하고 있는 화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에서는요,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삶을 미래의 나가 지금 성찰을 할 것이다. 요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내용을 좀 봐볼게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색깔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1번과 2번 내용은 지금 실제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현재의 화자가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즉 미래에, 이런 뜻이죠. 미래에. 미래에 힘없는 책갈피가 이 종이를 떨어뜨리겠지라고 실제 화자, 현재 화자가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이는 어떤 종이냐면 바로 자신의 고민이 담겨있는 이런 종이입니다. 현재 고민이 담겨있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겠지?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3행부터요, 여러분. 3행부터 11행까지거든요. 3행부터 11행까지가 바로 가정하고 있는 화자입니다. 미래에 가정하고 있는 화자.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미래에 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가 될 거냐면 바로 현재가 되겠죠. 현재. 그때, 미래 입장에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자, 그러면 여기서 너무나 많은 공장이라는 건 바로 자기가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다. 이걸 의미할 거예요. 고민이 많았다. 혹은 지금 작가기 때문에 작가로서의 뭔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창조 열정이 너무 가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이런 고민을 많이 써놨구나. 뭔가 많이 창조해서 글을 써놨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뭐뭐 했구나 라는 표현이 쓰여요. 여기도 보시면 머뭇거렸구나 이런 표현이 쓰이죠. 자, 지금 감탄형 어미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 지금 화자는 성찰하는 어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찰의 어조.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성찰하는 어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내는 개처럼. 자, 그러면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할 거냐면 구름은 하늘에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없다가도 구름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은 바로 헛된 거,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니까 허무한 거,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러면 헛된 거, 그리고 공허한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헛되고 공허한 것, 이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내는 개처럼. 자, 우리 여기 처럼이라고 하면서 직유법이 사용돼요. 그러면 지금 구름 밑을 쏟아내는 개, 누구를 비유한 표현이냐면 바로 화자 자신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화자 자신이에요. 화자 자신. 자기 자신을 헛된 것만, 공허한 것만 자꾸 쫓아다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천천히 쏟아내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공중에서 머뭇거렸다는 거는 자기가 방황을 했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미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나는 이렇게 헛된 것만 쫓아다니면서 방황을 했었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나 가진 것은 탄식밖에 없어. 자, 우리 여기 탄식한다는 건 여러분, 아,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는 후회예요, 후회. 자, 이렇게 후회밖에 없어서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곤 했대요. 자, 그러면 이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생각할 것도 많고 후회할 것도 많으니까 막 머리가 복잡하죠? 그래서 막 거리로 나가가지고 배회를 하는 거예요. 거리를 배회하면서,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청춘을 세워두고 우리 여기에 일단 쓰인 표현법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청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관념이에요. 그거를 눈에 보이게 표현했죠.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쓰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청춘을 세워두었다고 했는데, 이 청춘은 바로 뭐를 의미할 거냐면, 현재의 나가 될 거예요. 현재의 나. 자, 그러면 이 현재의 나를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대요. 자, 그러면 현재에 나가 살아온 날들은 바로 과거의 날들이겠죠. 이 과거의 날들을 생각했다. 즉, 무슨 말이에요? 현재의 나는 항상 후회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과거를 성찰하곤 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현재의 나가 과거를 성찰하였다. 자, 그래서 자기 현재 모습에 대해서도 또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과거를 후회하기만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했다. 나를 아무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겁니다. 자,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희망의 내용이라는 거는 추구한 것을 의미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추구한 건 뭐냐면 바로 질투뿐이었다. 자, 그러면 이 질투뿐이었구나.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뭐뭐 했구나가 쓰이죠. 질투의 의미가 중요한데, 여러분. 자, 아까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을 못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내 눈은 나를 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잘 될까? 1등을 할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계속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화자는요, 자기의 삶은, 자신의 삶은 누군가에 대한 질투, 시기, 부러움 뿐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거예요. 타인에 대한 시기와 그리고 부러움 뿐이었다. 이것을 깨달을 겁니다. 자, 내용 조금 어렵죠?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나를 아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즉, 나에 대한 인정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가꾸고 그렇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 부러움, 질투가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추구한 거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나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실제 화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까 말했듯이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을 의미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관심도 받고 싶었지만 단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진 않았노라.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형한펜 표시해볼게요. 한 번도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잘 될까를 나 스스로를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주체적으로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자신은 한 번도 내 스스로 사랑해 준 적이 없구나를 씁쓸하게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일단 제목의 의미를 먼저 보실게요. 제목이 질투는 나의 힘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가 살아오는 것의 동력이, 자신의 살아오는 동력이 바로 타인을 질투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다치지 않고 평온하고 이런 사람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자, 이 사람은요, 우리 아까 중간에, 시 중간에도 나왔지만,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더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타인이 질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타인이 질투하는 것으로 자기는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목에서도 지금 자조적 인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상 전개 방식은 아까 우리 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는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있죠. 자, 이걸, 이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면 우리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자신이 삶에 대한 반성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도 성찰할 수 있고 과거의 나도 성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제는 젊은 날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